절대 안 될 거. 7대 지더라도 지금 삼성 같은 엔트리는 되게 실험적인 엔트리란 말이에요. 일단 물론 뭐 송병구 플랜 코치의 생각에서는 실험적인 엔트리가 아니라는 이런 그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네. 보는 입장에서도 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선수가 일단 다 나와서 기회를 잡아서 뭔가라도 뭐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안 들어가는 그런 그림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백동주 깔끔하게 승리를 해주고 삼성 입장에서는 네. 노중규 선수에게 넘겨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야지 이우재 선수까지는 해볼 수 있는 그림을 예, 연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우재 선수에게까지 이제 바통을 넘겨주기 위해서라도 백동준 선수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 김성대 대 백동준 선수의 승자 예측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최근 분위기가 워낙 좋았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강동현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많이 준비를 했고 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워낙 김성태 선수가 베테랑이라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즌 결승전 할 때도 박영우 대 김성태였거든요. 근데 김성태 선수의 우세를 점친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감각이 워낙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우를 결승에서 꺾는 그런 이변 아닌 이변을 또 내보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 김성태가 진짜 강도경 감독의 말대로라면 백동준을 잡아낼 수 있을 만한 그 무언가를 준비해왔을 수 있겠죠. 네. 만발의 정원에서 김성태 선수가 또 보여줬던 이런 재치 있는 이런 전략들. 풍광을 먹고 네. 막 병력으로 밀어붙이는 근데 또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은 아닌데 몇 달 전에 몇 번 나와서 김성태 선수가 그것 말고도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운영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 그럼요. 네 김성태에게도 좀 많은 집중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만큼. 네. 이 주성욱 선수가 이영한 선수를 상대로도 맞춤 빌드 채팅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있었으니까 네. 백동준 입장에서도 김성태의 맞춤 빌드 좀 예민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반면에 앞서도 김준호 선수가 전진검무를 했듯이 네. 분위기가 좋은 백동준 선수가 오히려 먼저 칼을 꺼내들 수가 있어요. 네. 약간 좀 성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동족전이고 네. 그거는 이건 적극전이라서. 정면으로 반박하네요. 네.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말하고 네. 남들이 모두가 있는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네. 그런 친구가 바로 고인규 해설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만발의 정원이면 김성태 선수는 이제 꿀광 그런 식의 빌드 쓸 것 네. 같긴 한데 네. 백동준이 설마 또 광자포러시를 해서 그렇죠. 정말 많은 준비를 했던 김성태 선수를 허무하게 만들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네. 네. 예, 그 운영형이긴 하죠. 백동준 선수는 네. 네. 자, 또 네. 연인이시겠죠? 그렇죠. 네. 네. 남자분은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요. 아, 카메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이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여자를 지키겠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대신 평생 고백을 해주시는 e스포츠계의 셜록 네. 유대현 해설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미 뭐 잘 되셔서 지금 현장에 오신 거 아닐까요? 더 잘 되면 이제 그렇죠.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최민정 캐스터가 또 사회를 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저희가 지금 넥슨 아레나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리그. 아 그러면 네. 여기서 입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인규 해설의 축가. 저는 이제 축시를 담당하겠습니다. 축시, 네, 축시. 와, 네, 축무 없나요? 축무? 축무는 춤추는 거죠, 이제. 네, 저희 이제 송정혜와 옵제버한테 저희가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종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인들 정말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넥슨 아레나. 그렇죠. 네, 연인이 아닌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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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수 있죠.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딱 보면 답 나오죠. 네. 네. 아, 진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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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앞일은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여기서 또 사랑의 싹트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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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네. 그러면 사랑의 스튜디오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사랑의 스튜디오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충분히 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행사 됐으면 좋겠네요. 남자 네 분, 여자 네 분 뽑아가지고 참석하시려고요? 짝댕이. 사랑의 짝댕이. 아니 거기 참석하시려고? 전 사회를 볼 건데요. 그럼 제가 궁합을 봐드리죠. 그럼 저는 뭐 하나요? 사주를 뽑아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넥슨 아레나 오시면 뭐 재밌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 많습니다. 신나는 일. 저희가 영화표 한 장 또 아직은 남아있죠. 아까 그분 드렸나요? 첫 경기에서 드렸고 네. 네, 두 번째 경기에 저희가 영화표 1인 2매 오. 네, 영화표가 한 장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도 네. 계속해서 전역하고 첫 프로리그 이야. 제가 아까 전역증 확인했어요. 네, 이게 윤우님이야 백동준이야 네. 자 글쎄요 백동준. 거의 백동준일 거예요. 100%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죠. 네. 네. 그 전역해서 오자마자 온 곳이 이 프로리그 넥슨 아레나. 아 굉장히 감격적이에요. 네, 아까 저한테 오자마자 바로 이 전역증을 딱 보여주더라고 자신감 네. 있게. 전혀 저희한테 네. 필요도 없는 건데. 별로 부럽지도 않은데. 그렇습니다. 보여주더라고요. 자, 두 번째 세트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KT 롤스타의 액션 김성대 선수입니다. 네, 거의 4, 5개월 만에
공식전 출전입니다. 판타스틱4의 어떤 그늘에 가려서 항상 김성년 선수가 출전이 많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만 잘 살린다면 충분히 앞으로 김성대 선수가 자주 엔트리에 기용될 수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에이스를 잡을 수도 있고 KT 롤스터에 저그카드가 있다는 것 또한 증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팀 전체를 위해서라도 김성대 선수가 승승장구해준다면 강도경 감독이 훨씬 더 편하게 엔트리를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해도 막 엔트리가 고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지금 강도경 감독이 분명히 물론 의식은 안 하겠지만 그런 소리 듣는 것 자체가 별로 썩 좋은 기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김성대 선수나 뭐 김성환 선수 이런 선수들이 뭔가 해주면 더욱더 풍부한 엔트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성대 선수를 만나봤고 이어서 네. 무한도전. 자, 그렇죠. 네. 각부정. 네. 신노년 날라리. 유독 연두색 이어폰만 사용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백동준 선수입니다. 이건 100% 의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 의도했죠. 연두색. 네, 그렇죠. 구하기 힘든 색이에요. 네. 약간 촛불색이 구하기 힘든 색이라서 이건 백동준 선수가 그래도 조추첨식의 그런 BGM 있잖아요. 댄스 추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어쨌든 경기를 잡아낸 게 우선이겠죠. 네. 아무도 그렇게 아주 날렵하게 춤을 추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백동 선수가 이제는 스타성까지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날아오를 뻔했습니다. 넥슨 네. 아레나 천장에 머리가 닿을 뻔했는데 날개가 보였어요. 그렇죠. 네. 뒷날개가 보였습니다. 대사 촉진 진화를 했던 느낌이었었는데 두 번째 게임 준비가 끝났습니다. 만발의 정원에서 김성대 대 백동준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7시에 빨강색 저그 액션 KT 롤스터의 김성대 선수입니다. 그리고 1시에 백동준 선수가 파랑색 프로토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동준 선수는 제2의 전성기라고 불릴 만큼의 기량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김성대 선수는 되게 베일에 지금 감춰진 그런 모습인데 선수들끼리도 알 수도 있죠. 레드 할 때 이제 바코드 아이디로 많이 하는데 김성대 선수가 소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잘한다더라, 상위에 있다더라 그런 말들은 많았는데 경기에서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네, 오늘 기회에 제대로 한번 보여주기를 기대해볼게요. 그랜드마스터 몇 위 정도, 몇 위 이상 정도여야지 와 요즘 뭐 장난 아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확실한 건 별그마는 16명이거든요. 네. 근데 다 별그마예요. 모든 프로게이머가 가끔 누가 뻥을 치는 거야? 아 본인이 아 나 네. 별그마야? 그러니까 살짝 발만 담그고 내려와도 저 지금 별그마라고. 아 그래? 저쪽도 별그마인데? 그럼 별그마는 16살인데 선수들은 100명이 넘어요. 그럼 누가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우리 중에 범인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가끔 놀래요. 네. 확실한 건 마음 먹는다고 해서 다 별그마를 찍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마음이 이제 별그마인 거죠, 마음이. 네. 내 마음속에 마그마네요, 마그마. 네, 마그마. 네. 그럼 좋죠, 뭐. 그럼요. 네. 살라못을 상당히 일찍 가져가고 있는 김성대 선수. 네. 뭔가 색다른 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찰을 빨리 나온 백동준 선수. 김동대엽 선수. 다른 사람 얘기할 뻔했네요. 대련소를 짓습니다. 네, 선 살라못. 네. 아, 맞춰 가는 거죠. 얼마나 궁금했으면 백동준 선수가 수정탑 정찰을 했을까요? 네. 백동준 선수도 김성대 선수의 레드 아이는 모르는 걸로 하죠.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빠른 정찰을 할 리가 없습니다. 알면. 네. 오 잘 쫓아다녀요. 네, 뭔가 이런 김성대의 초반의 액션들을 잘 파악해야 돼요. 백동준 선수는 워낙 지금 분위기는 오, 오! 김성대 와 액션. 네. 네. 기가 막힌 액션이었어요. 기가 막힌 무빙이었습니다. 한 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마치 네. 본인이 그 네. 암흑기사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돌아가는 척하다가 다시 내려왔죠. 네. 아 김성대 지금 이제 날렵합니다. 일단은 정신승리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분 좋죠. 멘탈 가져가면서 네. 트리플 지역으로 일벌레가 갑니다. 뭔가 저글링 움직임이 상당히 좀 날렵한 이런 느낌이 더 납니다. 더 신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래 위로 리드미컬하게 네. 5개월 만에 나왔어요. 네. 그렇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저글링들이. 네. 저글링이 2인 삼각으로 뛰어가고 있는 느낌. 이거 보잖아요. 신나니까 보는 네. 거예요. 봤어요. 네. 딱 신나니까 보고. 신나니까 정확히 보는 거예요. 와, 백동준은 네. 궁금해요. 꿀광을 가져가는 건지 내 쪽의 꿀광인지 네 쪽의 꿀광인지 6시 네. 멀티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난 저글링과 그냥 저글링의 다른 점이에요. 네. 네.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뛰어요. 그렇죠.
근데 백동준 선수의 여러 가지 물론 정찰은 되겠습니다만 백동준 선수를 분명히 압박을 하는 겁니다. 심리전. 저리 움직임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보셨죠 방금 예. 슬라이딩 하는 거. 오, 그렇죠. 예. 예. 탐사정 밑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 탐사정 다리 사이로 뭔가 벌려든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움직임이 아주 매끄럽다라는 거죠. 입구는 재련소와 관문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만하면 일꾼 두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타이밍에 또 정찰을 했기 때문에 김성태 선수가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욕심을 가하면 안 되거든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네, 정원인 두기만 딱 찍고 전부 다 지금 1벌레로 무리하게 가는 김성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군주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저걸링을 계속 정찰해주고 대군주 정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마음이 굉장히 편할 수도 있는 김성대 선수네요. 네. 시작 출발은 좋아요, 김성대가. 그렇죠. 오, 근데 백동준 선수 세 번째 가스 타임이 굉장히 빠른데요? 네. 지금 대군주가 저걸 확인하려면 목숨을 담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요건 보통 때보다 가스 타이밍 한 40초 정도 앞당겼기 때문에 그만큼 가스에 대한 욕심이 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네. 보여주기는 싫고요. 네. 한 번쯤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아래에 있는 대군주가.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벌레를 7기, 6기 찍어주고 있는 김성대. 네. 백동준 선수가 이 정도로 좀 자신감 있게 정찰을 내보내는 거는 최근의 상승세,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승현도 잡고 삼성 갤럭시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과한 정찰, 안전한 정찰을 추구하는 거겠죠. 너무 자신감이 앞서서 과한 정찰을 하게 되면 분명히 또 같은 프로와 프로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김성대가 그걸 또 물고 늘어지거든요. 네. 네. 초반 그 광물 한 2-30 차이, 크기는 50까지 나는 차이를 충분히 변수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것은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김성대 선수가 불사조를 먼저 찍어주는 백동준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로봇공학 시설에 대한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진 않은데 속수. 로공 타이밍은 아직까지 안 올라왔거든요. 근데 공업은 돌리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 관문을 늘리게 되면 공일업 4차관 이제 광전사 러시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스 욕심을 또 초반에 냈잖아요. 그런 네. 식의 플랜 아닌 것 같고 불사조 이후에 뭐 트리플을 가져갈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관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군주 하나를 잘라주는 움직임. 아 요즘 대군주들이나 감시군주들은 맞아도 움직이질 않아요. 네. 네. 이거는 그냥 체념한 거입니다. 네. 어제 대군주 홀드한 거는 이제 그 전략적인 거고 네. 이건 이제 체념한 거. 체념. 네. 이게 안전하게 하네요, 백동준 선수. 근데 김성태 선수가 눈치껏 일벌레 생산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상대방이 불사조 플레이인 것 또한 확인을 했잖아요. 최근에 백동준 선수가 이런 식의 불사조 운영을 상당히 좀 선호합니다. 잘하기도 하고. 네. 근데 김성태 선수가 여기서 여왕을 더 찍지 않고 빠르게 번식지를 타고 있는데 뭐 충분히 히드라까지도 가볼 수 있겠네요. 네, 멀티 일단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요. 불사조는 3기까지 나왔습니다. 모선액이 탄생했습니다. 하수기를 이 타이밍에 2기까지 찍고 광전사 같은 거 소화도 안 해놨죠. 예언자를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총수 하나씩 건조 해놨는데 네. 이 타이밍에 열차 하나 더 그리고 불사조 운영이죠. 히드라 리스크 9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김성대입니다. 네, 뭐 왔다 갔다 하면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꾸 잡으니까 가스에 4마리나 넣어놨어요. 네. 방금 뺐습니다. 중력 저항선을 켰는데 일벌레가 가스통이 들어간 건지 되게 애매한 상황. 자, 여왕을 들어올렸습니다. 여왕. 자, 세기로는 못 잡죠. 네. 한 번 더 들어야 되죠. 오, 뒤에 두둥실. 한 기 더 와요. 한 기 더 들어야죠. 한 기 더 와서 여왕. 잡아줍니다. 여왕을 한 기 찍어줬습니다. 네, 근데 히드라 타이밍이 생각보다 빠르고 일벌레 생산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김성재 네. 선수가 처음에 생산한 저거링 두기 이외에는 거의 병력을 찍질 않았거든요. 71기입니다 일벌레가. 네, 이제서야 처음 나오는 병력이 히드라고 그 다음 추가 멀티 타이밍도 굉장히 빠른 편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하면 충분히 푸시하면서 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김성대 감염 구덩이까지 벌써 올려놨고요. 김성대 네, 이제 거신 이게 찍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러면서 계속 이제 봐야 돼요. 불사조가 계속 정찰을 좀 가주고 7불사조? 경제도 해야 됩니다. 7불사조예요? 7사조 네. 네, 이거 히드라 먹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오면은 예. 네. 네. 근데 이 플레이에 대한 맞춤은 어설프게 안 가면 돼요. 히드라를 갖추고 가면 됩니다. 네. 두 줄 이상 쌓게 되면은 네. 정답. 오히려 불사조가 민망해집니다. 네. 나중에 네. 잠시 경기를 중단시켰네요. 자, 지금 네, 나오는 PP가 화면에서 화면상에서 PP가 키보드가 안 되면은 마우스로 걸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김성대 선수 쪽에서 먼저 건 걸로 화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자, 일단 채팅상에서는 PP가 안 보여가지고 네. 자, 일단 뭐 얘기 나오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성대 선수가 지금
심판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네, 있습니다. 일단 김성대 선수의 판은 다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게임스코어 1-0 주성우 선수가 먼저 승리를 하면서 KT 네. 롤스터가 앞서가고 있고 두 번째 세트 만발의 정원입니다. 궁금하죠? 백동준 선수도 되게 궁금한 표정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저희 역시 궁금합니다. 표정으로 말하고 네. 백동준 선수도 조추첨식 때 보니까 네. 진행 욕심도 좀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요즘 방송 욕심을 꼭 굳이 뭐 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그 느낌이 나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발끈하시네요. 진행 잘하는 유전자. 네. 백동준 선수도 이영환 선수와 함께 약간 좀 이제 해설 쪽도 노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정우영 선수도 우리 고인규 해설과의 케미가 상당했습니다. 네. 정우영 선수도 약간 좀 위협적이에요. 네. 주고받고가 네. 대단했어요. 요즘 들어서 좀 치고 올라오는 선수 너무 많아요. 고인규류 약간 고인규과였어요. 약간 느낌이 비슷했어요. 정우영 선수하고. 좀 근데, 다른 유전자죠. 어떻게요? 아, 약간 또 경기를 게임을 잘하니까요. 아, 네. 정우영이 약간 더 우월한 유전자인 건 맞아요. 같은 네. 테란이긴 했는데 외모는 누가 뭐래도 고인규 해설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비율이 좋더라고요, 정우영 선수가. 아, 얼굴은 네. 내가 났는데 네. 깔창은 제가 모르겠어요.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좀 네. 크니까 네. 깔창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깔창 끊으셨어요? 많이 오래됐죠. 근데 많이 오래됐다고요? 기본적으로 굽 있는 신발을 신습니다. 네. 워커 네. 워커. 아니, 워커는 안 신어요. 구나 추천해드립니다. 그 정도로 작질 않습니다. 네. 고인규 해설위원은. 네, 네.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사잖아요. 네. 꼭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되게 임팩트가 있는 옷들을 영어가 아주 크게 들어간 이런 문구들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사면 꼭 두 개씩 주는 그런 옷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삽니다. 네, 마치 한국말로 나 이거 샀어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김성대 선수가 이제 경기를 치르다가 키를 잘못 눌러서 실수로 좀 퍼즐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PP가 안 보여가지고 퍼즐을 누르려면 키보드 맨 우측 상단까지 가야 되는데 손이 거의 갈 일이. 글쎄요. 저 이런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네. 아 그렇죠. 네. 존중합니다. 네, 저희는 모두 개인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그럼요. 네. 자, 일단은 경기는 바로 시작될 것 같고요. 네, 곧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김성대 선수 대 백동준 선수의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네, 어설픈 숫자의 히드라 7기면 7기의 불사조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요. 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김성대도 갈 생각이 없는 게 뭐냐면 군락을 굉장히 빨리 탔어요. 네. 요건 약간 압박입니다. 오! 관측선을 잡았죠. 감시군주. 예. 자, 들어야죠. 자, 그러면서 자, 이러면서 불사조를 한 기 잃긴 잃었습니다만 히드라이스크 모두 공중에 두둥실 썼습니다. 네,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근데 네. 어느 정도 심정은 이해는 가는데 백동준 선수가 매 눈으로 먹잇감을 포착했던 거죠. 불사조가 안 잡혔나요? 오이 대군주! 네, 간측선 내주면서 바로 네, 특대장같이 달려들어가는 그런 모습 좋았고요. 자, 박지수 2기와 히드라리스크 11기를 다 잡죠! 네, 히드라가 또 많지가 않거든요. 또 이거 또 들려요! 또 들려요! 히드라리스크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병력은 나오고 있거든요. 모서리가 없으면 잡을 수 있어요. 모서리가 네, 없으면 잡아볼 수 있어요. 어차피 수정타도 뒤에 없고요. 네. 이거 압박용인데 생각보다 김성대 선수의 병력이 많잖아요. 그럼 어이구 네. 이건 이거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인데요? 저도요. 네. 상대방의 광물을 가져오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약간 뭔가 이게 꼬였던 것 같아요. 이 저 단축키 뭐 이런 네, 것들이요. 네. 히드라를 뭐 지키겠다. 네. 아니 뭐 나도 뭐 동참하겠다. 네. 나를 믿기로 나를 잡으러 와라 불사조요. 네. 네. 다행히도 일단은 안 본 게 다행이에요. 백동준 선수가. 네. 근데 굴라까지 펴줬겠다. 불사조를 많이 찍었다는 건 그만큼 불사조. 네. 다 잡고요. 병력 많은데요? 거실이 많이 없고 파수기가 많이 없잖아요? 그 역장도 많이 없고 역장이 네, 별로 없어요. 역장이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 근데 역장 잘 들어가긴 했고요. 자 거실 공간을 잡고 시간 회복까지 잡고요. 히드라이스크와 바퀴 히드라 빚이 올라가죠. 자 뒤에서 병력들 거실 네. 바퀴와 히드라 하지만 추적자와 거실 두 기로 버텨주고 있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자 거실 일단 밀어내기만 하면 돼요. 밀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거실 한 기 남았어요. 거실 한 기 거실 밀어내기만 하면 돼요. 김성대 밀어 액션 액션입니다. 야, 액션 기가 막힌데요. 네, 불사조를 많이 찍었다는 건 거실이 늦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사 네. 백동준을 무너뜨리고 있는 김성대 선수입니다. 네, 파스기도 많이 없었고요. 김성대가 군락은 탔는데 살모사를 가져가지 않는 플레이를 통해서 부사 백동준을 꺾기 바로 전입니다. 네, 타이밍 절묘합니다. 불멸자 있지만 어차피 히드라가 많거든요. 집결지 지금 상대방 안바닥에 찍혔습니다. 불멸자 녹았는데요. 네. 네. 백동주도 일꾼은 많아서 막기만 하면 어쨌든 뒤를 도모할 수 있긴 한데 자 급한 김에 근데 거신 나오자마자 잡힐 수도 있어서 거신 뒤로 빼야죠. 거신 바로 백스텝 자 위로 백스텝 엉덩이 위로 백스텝 하지만 바퀴와 히드라이스 아직 숫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재련소까지 파괴가 됐고요. 아 공 2업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로
병력이 지금 계속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병력이 계속 이것만 올라와요. 깔끔하게 막으면 네. 그래도 프로토스가 일꾼 수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후반까지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거신이 지금 한계이기 때문에 위기는 계속되긴 한데 조금의 더 멋진 환상적인 컨트롤 나와야 됩니다. 거신이 숫자가 조금 더 모일 때까지요. 네. 자, 이쪽은 풍전등화고요. 거신 한기 자 써먹나요? 백동주입니다. 백동주도 네. 거신 한기로 무리일 수 있거든요. 네, 뒤쪽에 바퀴까지 다시 하나 더 거신 하나 더 네. 거신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거신 점사 거신 점사 자 거신 컨트롤 거신 점사 거신 점사 살았어요 살았어요 막혔어요. 이걸 막아내네요. 네. 야 대군주가 지금 여기 거의 7개 8개가 있거든요. 네 거신 잡아야죠. 거신 에너지 없어요. 거신 에너지 안 잡혀요. 낚시 낚시. 자 병력들 이런 결과적으로 막힌 겁니다. 야 이게 그러네요. 이게 막혀버리면 막히면... 이후에 살모사도 굴라 취소했네요. 아 이러면 더 니가 없어요. 네. 그럼 앞서 러쉬를 했던 게 굴락을 취소하면서 밀었던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러면 승부를 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승부를 보려고 했었던 거 승부를 보려고 했었던 장면이었고 또 그래 됐을 것 같았거든요. 네. 병력 차이가 다시 갑니다. 네, 네. 근데 거신 한기가 안 잡히면서 두 번째 거신을 또 살리는 그런 그림을 또 그런 컨트롤을 보여주네요. 백동주 양쪽으로 찌르고 들어가야 되고 파수기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노려야 자, 되는데 왼쪽으로 네. 바퀴만 돌리는데요. 네. 자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런 거신이 따로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려봐야죠. 병력은 두 배 차이예요. 김성대가 네.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자 충전 없나 싸우는 위치에 따라서 막힐 자, 수 있습니다. 반반 나눴습니다. 바퀴 부리는 거신 한기 반대죠. 이때 거신 한기 거신하게 잘라줬고 뒤쪽에서 병력 칼가 먹고 있는 김성대입니다. 파수기! 파수기 남았죠? 파수기 두 개 남았어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거신도 잡혔어요. 네 백동준 막았다고 생각한 것 같네요. 네 예언자까지 나왔는데 모두 잡혔고요. 거신 한 기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뭉쳐있으면 진짜 센데 뭉치지 못하게끔 전술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김성대! 자, 불멸자까지 잡아줬고요. 자 거신 네. 또 하나 안 나오네요. 이게 찢어도 되게 애매하게 병력을 찢어버렸거든요. 네. 백동준이 그러면서 병력들 다시 갈무리가 됐고 숫자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김성대입니다. 이번 공격은 막기 힘들겠네요. 네. 네, 백동들이 잘 막았지만 김성대의 뚝심 앞에 프로리그 1승을 향한 그 간절함에 무릎을 꿇게 생겼습니다. 백동준 김성대 프로리그 6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연승을 하긴 했지만 하살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지난번에 연승이어가지고 그렇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야 그냥 실력으로 보여줍니다. 김성대 선수는 난 아직 상승세다. 아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무 네. 많네요 지금 병력. 바드라 물결 바드라 웨이브를 보여주고 있는 김성대. 케이트 로이스터 저우가 나와서 이렇게 3덕이로시 에이스를 잡아주게 되면 이제 저우가 없다고 못합니다. 그럼요. 강도경 감독의 자신감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와 확실할 때 나와줘서 취재 김성대가 승리하면서 2대0 앞서 나가는 KT 롤스터입니다. 아 김성대야 막힐 뻔 했지만 예 다시 한번 김성대 선수가 정신 차리고 병력 갈무리해서 양방치기 들어가면서 프로토스의 병력이 뭉쳐서 싸울 땐 상당히 센데 병력을 갈라놓고 보면 저거가 훨씬 더 효율이 좋단 말이에요. 네 그걸 김성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캐치해냈네요. 굴락까지 취소를 하면서 힘을 줬었던 러쉬가 막히는 듯 싶었거든요. 네. 하지만 병력 움직임을 통해서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김성태 선수가 뒤에 둥지탑 올리고 뭐 타락기 찍고 했으면 백동주 선수에게 넘어가는 경기였어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런데 백동주 선수는 아 한 번 막았으니 이제는 안 오겠지라고 생각을 한 이후에 굉장히 병력 갈무리가 잘 안 됐습니다. 거신만 따로 나가 있었고요. 만약 그 병력이 뭉쳐 있었으면 오히려 막기도 수월했을 거예요. 파수기도 많았고. 네. 하지만 김성대의 그 뚝심 앞에 아, 그 기세 좋던 백동준도 어쩔 수 없네요. 백동준 선수가 프로리그 네. 첫 패배를 김성대 선수에게 당했습니다. 네. 김성대는 반면에 백동준을 잡으면서 올 시즌 프로리그 첫 승을 신고합니다. 김성대가 마지막에 또 앞마당으로 들어갔으면 한 방향으로 들어갔으면 백동준 선수에게 막혔을 공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종종의 특성을 김성대가 기가 막히게 잘 활용을 한 거예요. 어차피 저그는 조금 반반씩 나눠도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상당히 좀 빠르거든요. 네, 그쪽으로 일단 김성근 선수가 끌어내놓고 백동 선수 병력에 갈렸을 때 극대화 같이 들어가면서 멋있는 뒤에 딱딱 끊어지면서 승기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경기를 졌으면 저런 액션 못 취하거든요. 그렇죠. 네, 규성 선수에게 강력한 어필을 또 해주는 그런 김성근 선수네요. 바퀴와 히드라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역시 초반에 잘 뽑아놨던 일꾼의 힘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처음에 1벌레를 굉장히 잘 찍었습니다.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는 타이밍도 평소보다 좀 더 빠른 듯해 보였고, 불사조를 많이 찍긴 했지만, 그러니까 히드라가 좀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불사조를 상대방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거신이 갖춰지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딜레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어지는 경기 이영호 선수 대 노준규 선수의 테란 동족전입니다. 이 경기 이전에 저희 잠시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